네, 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오늘 둘째 날이 밝았어요.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송이 한 9개 정도를 찾았고 꾀꼬리버섯을 한 20개 정도 채취를 했는데요. 오늘도 송이버섯을 한번 찾아서 산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여기 시작하자마자 꾀꼬리버섯이 하나가 있습니다. 어저께 저희가 그 바베큐로 꾀꼬리버섯을 해서 먹었는데요. 정말 맛있었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송이버섯도 좋지만 꾀꼬리버섯도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.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꾀꼬리버섯도 한번 채취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네, 지금 온 곳은 보니까 해가 잘 안 들고 좀 음지라고 해야 되나요? 좀 이렇게 해가 별로 안 드는 곳이라 그런지 아침이고 지금 한 10시가 다 돼가는데도 날씨가 꽤 상당히 쌀쌀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쪽에 쌀이버섯이 나오고 있습니다. 쌀이버섯은 조금 이제 추워져야 그때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쌀이버섯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노란빛이 나는 쌀이버섯은 처음에 이제 드시면은 바로 드시면 안 돼요. 그래서 물에 한번 하루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시고 한번 이렇게 삶고 그 다음에 조리를 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안에 독성이 조금 있어서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. 조리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아직은 크기가 좀 작아서 채취는 안 할 건데요. 그래도 지금 이쪽은 경사가 좀 있는 곳에 해가 별로 안 드는 곳에 지금 있어서 쌀이버섯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송이버섯 두 개를 찾았습니다. 여기 지금 조그만 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사이즈가 괜찮은 송이버섯이 하나 있습니다. 지금 날씨가 좀 건조해서 윗부분은 다 말랐어요. 말랐는데 그래도 사이즈가 얘는 하나는 괜찮은 것 같고 이 주변에 혹시 또 다른 게 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. 그래도 둘째 날에 첫 송이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. 한번 따볼게요. 요 큰 거부터. 얘는 상태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. 네, 여기 이렇게 잿빛도 보이죠?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고요. 그래서 오늘 이튿날에 송이버섯 두 개를 찾았습니다. 네, 오늘의 세 번째 송이를 찾은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경사가 좀 이렇게 상당히 있는 곳이거든요. 이쪽 경사가 좀 살짝 있는 곳인데 아무래도 이쪽에 습기가 이제 밑에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송이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. 아마 제가 위에서 봤으면은 이게 다 가려져 있어 갖고 발견을 못 했을 거예요.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하나가 나와서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세 번째 송이 발견을 했습니다. 마무리까지 잘 하고요. 네, 지금 점심을 이제 먹어야 돼서 저희가 송이라면을 끓였습니다. 그리고 좀 전에 보신 비주얼로 저희가 라면과 송이버섯 딴 거를 오늘 채취를 한 거를 슬라이스를 해서 넣어서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. 점심을 먹고 저희가 이제 캐러반을 끌고 그리고 저희가 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.
오늘 어제 오늘 여기서 송이버섯을 조금 이제 채취는 했어요. 한열몇 개씩 채취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쪽에서는 지금 너무 땅이 말라 있어서 제가 좀 산을 하나를 넘어가서 조금 더 이렇게 고산지대로 올라가서 그쪽에는 버섯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점심까지는 이곳에서 캠핑을 하면서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. 이제 점심을 먹고 송이라면을 먹은 다음에 그 뒤에 새로운 장소에 가서 마지막 반나절 동안 버섯을 한번더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따가 뵐게요. 네, 이쪽에 새로운 버섯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올해 처음 본 굽더더기 버섯이거든요. 여기에도 지금 위에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여기도 하나가 있고 이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. 이거를 뭐 한국에서는 굴뚝버섯이라기도 하고 굽더더기 버섯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쓴맛이 있어서 보통 분들이 좀 매니아층들이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쓴맛이 나서 초장에 이렇게 좀 뜨거운 물에 데쳐서 삶으신 다음에 초장에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은 아주 맛이 있으면서도 쌉싸름한 그런 맛이 납니다. 그래서 이것도 귀한 버섯이고 해서 지금 크기도 꽤 크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굽더더기 버섯은 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구멍 같은 거가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가늠을 하시면은 조금 더 구별하시기 편합니다. 네, 지금 저희가 새로운 곳으로 왔거든요. 새로운 곳으로 와서 지금 한 1시간째 산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쪽에서는 송이버섯을 지금 발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. 발견하지 못했고요. 근데 대신 이제 꾀꼬리버섯이 어저께랑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묵었던 장소에서는 흰색 종류의 꾀꼬리버섯이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노란색 오리지널이죠. 오리지널 꾀꼬리버섯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따서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노란 꾀꼬리버섯이 지금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요런 버섯들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. 지금 송이버섯이 그렇게 많이 보이곤 있진 않아요. 근데 그래도 버섯이 저희가 어저께 오늘 딴 버섯이 한 15개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캐신 것까지 합하면 한 2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. 확인하는 도중에 저희가 이렇게 꾀꼬리버섯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꾀꼬리버섯을 라면이랑 고기 구워 먹을 때 이렇게 같이 먹었는데요. 상당히 맛있었고, 송이버섯보다도 그 고기 구워 먹었을 때는 훨씬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쪽에도 하나가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. 두 개가 있는데요. 저 위쪽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이렇게 꾀꼬리버섯이 또 찾았고요. 네, 여러분. 이제 1박 2일의 일정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. 이제 산에서 내려가려고 합니다. 오늘 채취한 송이는 총 3개 정도 되고요. 그리고 꾀꼬리버섯을 좀 채취를 했습니다. 꾀꼬리버섯은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꾀꼬리버섯이 나오고 난 다음에 송이버섯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버섯이 나오고 있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. 어제 오늘. 그래서 오늘 한총 15개 정도 저는 채취를 했고 다른 분들 것까지 합하면은 한 20개 이상 채취한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오늘 이제 1박 2일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말부터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나 한 2주 정도 후면은 송이버섯이 이제 앞으로 폭발할 정도로 이제 폭풍 성장을 할 정도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크리스가 계속 산에 와서 확인을 하면서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